1패, 오늘 경기 이번 경기를 펼치는 모비스 또한 1승 2패. 이 세 팀이 아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모비스가 이기게 된다면 세 팀이 2승 2패 동률을 또 이루게 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또다시 뭐 상대 전적은 1승 1패 같고,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골득실차, 세 팀 간 골득실차를 따져서 예, 순위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울산 모비스입니다. 이정혁, 신영석, 김준석, 이경호, 이정민, 양준우 그리고 정윤호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 입장에선 당연히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는 이제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경기가 잠시 뒤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네, 자, 명단이 조금 잘못 나왔죠. 네. 앞서 나왔던 경기의 그렇죠. 명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모비스 선수도 명단도 앞 그렇죠, 경기의 그렇죠. 명단입니다. 신영석 네. 선수 저희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다시 나왔네요.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저학년 A팀과 안양 네. KGC 저학년 A팀의 경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모비스 저학년 A팀입니다. 황서진, 최서인, 이승윤, 이준일, 최재영, 최준서, 오영석 선수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양 KGC 김찬빈, 문석환, 박세윤, 박승준, 송준희, 위성우, 조경환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초등부는 그 A팀, B팀으로 해서 고학년부와 저학년부 그렇게 두 팀씩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경기 저희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KGC가 네. 모비스를 잡을 경우에는 더 이상 계산 없이 바로 A조 2위가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3승 1패가 되기 때문에 네. 동부 4승에 이어서 2조 2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진다면 이제 세 팀이 동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리온과 KGC 그리고 모비스가 2승 2패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 네네. 오리온은 현재 2승 2패 전 경기를 마친 가운데 이제 상대 골득실을 따졌을 때 마이너스 11점 네. 현재 모비스는 마이너스 10점, KGC는 네. 플러스 21점 네. 모비스가 이기더라도 16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둬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리온과 KGC 인삼공사 모비스 세 팀 간의 그 골득실 잘 따졌을 때 네. 오리온은 마이너스 11점으로 결정 나 있고 네. KGC 신상공사는 플러스 21점, 네. 모비스는 마이너스 7점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비스가 16점 이상 이기면 모비스가 이제 2위가 되는 거고, 15점 이하로 진다 이긴다면 그럼 조금 KGC 신상공사가 이제 2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KGC가 그렇게 된다면 조금 마음 편히 플레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16점 네. 차가 어느새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16점 차 벌어지는 경기가 좀 종종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KGC 인삼공사가 보여줬던 경기력을 앞선 경기들에서 보면 네. 그 정도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모비스가 또 어떤 괴력을 또 발휘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고 오늘 이대로 네. 패한다면 내일부터 더 이상 경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보이는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KGC 인삼공사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전력상 인삼공사가 조금 더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격권은 먼저 모비스가 가져갑니다. 모비스 공격 하지만 그대로 터치아웃. 안양 KGC와 울산 모비스 A조 2위를 다투는 경기. 자, 저학년부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득실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각 팀 간에 큰 전력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단독 돌파 먼 거리에서 레이업 하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오는 KGC 우측에서 단독 돌파 위성우 먼 거리로 앞쪽에 잘 집어넣었습니다. 김찬빈 직접 올라갑니다. 오우. 득점 성공. 점수는 2대 0 앞서 나갑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남은 모든 힘을 쏟아서 선수들에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 위로 쏘아 올린 곳 그대로 그물을 갈라놓습니다. 림을 쳐다보면서 그 동작에 모비스 선수가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득점을 했죠. 지금 보면 모비스 경기가 A팀과 B팀이 연속으로 경기가 일어났는데 네. 벤치도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비스에 앉아있던 선수들이 그대로 감독, 특히 네. 감독님, 코치님들 그대로 앉아서 다 두 경기 연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경기 펼친 팀들도 그대로 앉아있어요. 네. 위성호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자리를 안 바꿔도 되고 그런 부분은 모비스 입장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겠네요. 네. 위성우 오늘 경기 버저비터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3점슛 라인 밖에서 던졌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한 버저슛이었죠. 단순한 운이 아니었거든요. 위성우 네. 선수가요. 조금 짧았던 첫 번째 자유투
이제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위성호의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공을 가져오는 모비스. 최서인이 몸을 던져서 공을 지켜냅니다. 황서진 왼쪽을 봤는데요. 하지만 수비 라인이 많았습니다. 위성호 석공 찬스 살려나갑니다. 좌우를 살핀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위성호 선수 승부욕이 강하네요. 지금 다소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크게 다칠 뻔하니까 네. 한번 성질을 냈습니다. 저학년부에서 보기 드문 장면. 같은 편 선수도 뒤에서 살짝 웃네요. 그만큼 위성우 선수가 또 승부욕이 네. 강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지금 뒤쪽에서 최서인이 팔을 내려치면서 위성우 선수가 다소 흥분하는 장면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성우 그리고 자유투 그 사이 하나 성공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주 귀엽게 바라보네요. 심지어 안양 KGC 학부모님들인데요. 네. 프로 경기에서 저런 장면이 나오면 네. 조금 웃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그렇죠. 네, 저 선수들이 볼 땐 조금은 귀여워 보일 모습도 있으니까 네. 위성우 그 분노를 자유투 투샷 모두 성공으로 증명해냅니다. 점수는 4대0. 황서진 골밑 돌파. 하지만 여기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황서진 지금 경기 흐름으로 볼 때 모비스가 16점 이상 차이로 이겨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현재 모비스가 경기하는 거 봐서 16점으로 올리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요금은 득점 다 득점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모비스의 플레이. 황서진 하지만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킵니다. 점수 4대1. 모비스가 KT를 제외하면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두 자리 득점도 올리기 힘들었었습니다. 네. 황서진 두 번째 슛, 두 번째 자유투는 조금 빗나갔습니다. 이 혼전 사정 상황에서 공을 가져오는 KGC 직접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파울 나오는 개수는 정말 당장의 8강 토너먼트 눈앞에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뭐 KGC 인상공사는 내일 경기를 대비하는 그런 컨디션 조절 감도 있겠네요. 네. 네. 송준희의 자유투 투샷. 점수는 4대1. 벌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 조금 짧습니다. 근데 되게 조금 짧은 자유투가 나오고 나면은 아예 또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죠. 송준희 선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둘 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박승준. 공을 왼쪽으로 잘 빼어놓습니다. 사이드에서 높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KGC. 바운드 패스 좋습니다. 송준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좀 짧습니다. 운전 상황 결국엔 최서인이 가져옵니다. 황서진 다시 한번 단독 돌파. 여기서 읽어내네요. 김찬빈에게 강한 충돌. 또다시 위성우와 최서인인데요. 저 모비스 즉 같은 선수끼리 계속해서 동선이 겹치고 있습니다. 높게 올린 공 다시 한번 황서진 오른쪽 측면에서 남은 시간 3분. 황서진이 드리블 되는 신장이 작다 보니까 스틸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황서진 과감하게 올립니다만 블락. 김찬빈 역습을 살려봅니다. 오픈 찬스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점수 6대1. 송준희의 속공 성공. 지금 KT와 모비스의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속공에서 앞선에 달리고 있는 선수에게 모비스 KGC 인상공사는 패스가 나가는데 네.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조금 덜 나갑니다. 그것도 조금 네. 더 많은 거리를 간 다음에 패스를 나가다 보니까 그 속공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하고 그렇죠. 있네요. 네. 패스 거리 자체가 워낙 길게 연결되다 보니까 좀 신장이 좀 또 KGC 선수들이 저렇게 또 끊어냅니다. 그렇죠. 지금 모비스 선수들이 몸이 조금은 더 왜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패스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패스가 이제 짧다 보니까 조금 더 드립을 치게 되고 그러니, 네. 그러니까 KGC 인상공사는 백코트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공 기회를 조금 못 살리고 있는 편입니다. 황서진 과감하게 올려봅니다. 하면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다시 한번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KGC 무리한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김찬빈, 김찬빈 단독 돌파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8-1. KGC 학부모님들은 당연하다는 듯 박수를 그렇죠.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깔끔한 마무리. 오늘 경기 시작할 때만 해도 동부와 KGC 인삼공사가 2승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인삼공사가 동부한테 지면서 2승 1패가 됐던 건데 그렇죠. 객관적인 전력상 인삼공사가 조금 더 앞서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모비스. 하지만 공격 주도권 자체를 안양 KGC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송준이 단독 돌파 과정에서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만약에 이 선수들이 그 계속 이제 유소년 농구를 하게 되면 뭐 내년에 조금 3학년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저학년부에서 또 만날 수 있고 네. 또 고학년부로 같이 올라가면 또 부딪혀서 연습할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본인들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때 예,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오 황서진 주원득점을 네. 해주면 나중에 오,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재가 되거든요. 네. 오,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소 침체되어 있던 모비스 분위기 본인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오, 저것도 봐요. 오, 대단합니다. 한 장면으로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김찬빈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맞대응합니다. 10-3. 네, 오. 지금 KGC 인삼공사는 패스 플레이를 좀 잘하면서 득점을 네.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KGC는 대량 득점으로 능력을 보여준다. 모비스는 황서진의 네. 한 번의 득점을 아주 화려하게 보여주네요. 오. 남은 시간 10초. 남은 시간 동안 아 여기서 김찬빈 본인의 최다 득점을 노려봅니다. 다시 한번 레이업. 여기서 그 전에 트래블링. 너무 여유를 부렸네요. 네. 지금 벤치에서도 그 트래블링에 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모습이 또 인상적입니다. 네. 공격권은 모비스. 역시나 황서진을 봤는데요. 황서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공을 받는데 기다리는 사이 부저가 울립니다. 점수 10-3 앞선 채로 전반전을 종료하는 안양 KGC. 양팀 모두 벤치가 승부를 이미 알고 직감을 한 듯 네. 뭐 크게 뭐 동요하지 않고 부담 없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모비스는 방금 전에 나온 황서진 선수의 득점 장면을 네. 모비스 3점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뭐 경기는 지고 있지만 저 득점 하나만으로도 경기를 이기고 나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는 후반전에 더 좋은 모습 기대해봅니다. 초 뒤에 후반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2016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 저학년 A조 마지막 조별 예선입니다.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경기 이제 창원 A조와 서울 SK의 B조 마지막 경기와 동시에 모든 조별 예선이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선수들이 나중에 선수 생활을 해 나가면 네. 뭐 이런 프로 선수들이 쓰고 있는 코트에서 직접 경기를 뛰어본다는 건 네.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른이 되었을 때 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네, 뭐 이런 곳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건 조금 경험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이 경기장에 발 디디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도 다치지 않는 것이죠. 네. 역습성한 모비스 강한 빠른 드리블로 이준일이 올라갑니다. 오.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멍글의 최서인 다시 한번 이준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0-5. 자, 지금 송준희 선수가 입안에 출혈이 있는 것인지 일단 레프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건강을 최우선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을 그렇죠. 최우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비스는 승패와 상관없이 열심히 또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분위기로 경기가 또 치러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모비스는 벤치에 A팀, B팀 선수가 다 앉아있습니다. 네. 김찬빈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에서 투샷 얻어냅니다.
김찬빈의 자유투. 점수는 10대0.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모비스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비스는 지금 5점 차, 뭐 승패도 승패지만 골득실을 많이 내야만 18강 토너먼트 기록 들어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16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점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1점을 앞서야 돼요. 네. 프로 선수들에게 6분 주고 21점 차도 정말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역습을 준비합니다. 모비스 앞쪽으로 황서진을 봤는데요. 패스미스 그대로 송준이. 송준이 빠른 돌파.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에 투샷 얻어냅니다. 점수는 10대5. 자유투를 가져가는 송준이. 양 KGC도 뭐 승패를 이미 확정 지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8강 토너먼트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경기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네. 또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학부모님들도 앉아서 체력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 일찍 왔을 때 조금 피곤한 모습, 이제 잠에 이제 좀 덜 깬 모습이었고 네. 이제 경기 오후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지쳐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거의 쓰러져 있는 선수들은 이제 앞선 경기를 치르고 샤워를 하고 와서 더 쓰러져 있어요. 네. 아, 황서진 돌파력 좋습니다. 또 이제 하루 종일 경기를 위해서 좀 긴장했던 게 긴장이 더 풀리니까 네. 더 이제 더 피곤해 보이는 거죠. 이전에 파울. 지금 레프리도 박세윤 선수에게 파울을 간곡하게 외쳤어요. 더 이상 뛰지 말라고, 위험할 수 있다고. 프로 경기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을 프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보여줍니다. 최서인 오영석에게. 오영석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드로 이준희. 이준희 정확한 블락. 김찬빈 앞쪽으로 찔러놨습니다. 그대로 한번 턴하면서 템포 조절 바로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오, 휴까지 일어난 과정은 좋았습니다. 네. 스틸 송준이. 송준이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뭐 저렇게 스틸을 당했지만 저런 뭐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갖다가 시도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저렇게 또 실패를 하다 보면 또 자기 실력이 되니까요. 그렇죠. 끝까지 지켜내는 모비스. 모비스 선수들의 지금 특징은 뭐 점수차를 생각하지 않고 단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오호. 여기서 다시 한번 네. 황서진 높게 소승고. 마치 점프볼과 같은 처리. 여기서 다시 파울이 벌어집니다. 아우 지금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아우지 송준이가 스틸 이후에 속고 마음과 몸이 따로 나가죠. 지금 쉽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안양 KGC. 안양 KGC와 울산 모비스 모두 교체 카드를 좀 활용해봅니다. 조경환이 투입됐습니다. 이성우. 이성우 본인이 직접 올라가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바운드 성공을 위해 골밑슛을 성공시키는 KGC. 스텝이 굉장히 멋졌는데요. 네. 황서진 직접 먼 거리에서 쏘아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본인 스스로 리바운드. 이준일 올라가는 과정에서 골밑 다툼. 자, 최서인이 골대 위치를 확인하고 나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골대 밑 바로 밑에 있거든요. 네. 본인이 화들짝 놀라는 사이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두 개를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유소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최선의 첫 번째 자유투. 아이고 너무 높게만 올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최선의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많이 길었네요. 네. 위성우 역습을 준비합니다. 위성우 드리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마음같이 되지 않았는데요. 골 밑에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다툼. 빠져나오는 박세윤. 외곽으로 위성우.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점수 16대5. 이성우 선수의 장점은 딱 중거리샷입니다. 네. 지금도 공간이 비어있자마자 바로 좌우 돌아보지 네. 않고 슈팅을 쏘아 올렸습니다. 아, 슈팅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3점 라인 밖에 있다가 수비가 네. 없는 걸 보고 딱 들어와서 굉장히 잘하네요. 완벽한 클린샷 이성우. 아니야. 자, 이성수가 얼마나 성장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남은 시간 2분, 점수는 16대5. 오히려 모비스가 16점을 차를 내야 되는데 지금 KGC가 16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준이, 송준이 본인 직접 단독 대파 직접 올라갑니다. 먼 거리를 이업 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역습 상황, 공이 많이 굴러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선수들 플레이를 보면 와, 돌파까지 가는 과정은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만 조금만 더 된다면 득점력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좋아지겠죠. 네. 지금 저학년부에서 잘한다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선수들은 마무리까지 완벽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또 그만큼 경력이 좀 오래되겠죠. 네. 황서진 이전에 좋은 마무리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골문이 높게만 느껴지는데요. 어휴. 최소희 선수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픈가 본데요. 지금은 온 경기장의 모든 관중들이 지금 최소희 선수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루즈볼을 잡기 위해서 볼을 네. 다투다가 아유, 지금은 제대로 데뷔하지 못한 채 왼쪽 네. 무릎으로 착지라고 말았어요. 그래도 저렇게 아픈데 바로 일어나다가 네. 조금은 이제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렇죠. 최세진 선수가 대견하고 또 많은 관중들이 또 박수를 쳐주고 모비스 선수들뿐만 아니라 KGC 선수들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50초. 승패는 어느 정도 갈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KGC 더 많은 득점을 노려봅니다. 오. 송준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좀 깊었는데 리바운드 싸움. 모비스. 자, 모비스가 리바운드 따는 이후의 움직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유, 여기서 아이고 무려 두 선수가 쓰러진 뒤에 위성우가 마무리 성공시킵니다. 18대5. 그리고 다시 한번 모비스도 추가 득점을 노려봅니다. 모비스 황서지 여기서 스틸. 이번에 센스 있었습니다. 박세윤 과감하게 올라가는데요. 득점 성공합니다. 송준희 선수가 뒤로 따라오면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어요. 오. 자, 이전에 혼전 네. 과정에서 송준희가 공만 쏙 빼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 이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점수는 20대5. KGC가 큰 점수 차로 이기면서 A조 2위를 확정 짓고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 인상공사가 동부에 지긴 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결선 네. 토너먼트에 진출했죠. 자, 이렇게 된다면 A조는 원주 동부가 4전 전승으로 1위로 확정 지은 가운데 네. 2위는 안양 KGC 3승 1패로 8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음 경기가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 상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창원 LG와 서울 SK의 경기인데 이 경기 결과가 또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 1위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조 1위를 거둔 동부와 지금 2위를 거둔 안양 KGC와의 상대로 결정나기 때문인데요. 자,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그리고 이 지금 B조는 세 팀이 얽혀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울산 모비스 저학년 A팀과 안양 KGC 저학년 A팀의 경기 이준일, 최재영, 최준서, 오영석 선수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윤, 박승준, 성준이, 위성우, 조경환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력상 인상공사가 조금 더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격권은 먼저 모비스가 가져갑니다. 모비스 공격. 자, 위성우 그리고
황서진을 봤는데요. 황서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공을 받는데 기다리는 사이 구조가 울립니다. 점수 10대3 앞선 채로 전반전을 종료하는 안양.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